상과목 마지막 장, 마지막 섹션입니다. 데이터 전환. 데이터 전환이 뭔지 천천히 좀 보도록 하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 출제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볍게 보세요. 데이터 전환이 뭐냐, ETL이라고도 하는데요. ETL은 데이터 이관을 위해서 추출, 변환, 적재를 하는 기능의 앞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ETL이고요. 데이터 이관이 뭐냐면 기존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사가고 싶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한 형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적재를 하는 이 과정을 데이터 이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추출, 변환, 적재를 ETL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정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전략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표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전환 절차를 일단 표준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원이라든지 환경 같은 걸 구축해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전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데이터도 역시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이 많지만 결국에 표준화, 우선순위, 안정성 뭐 이런 것만 파악을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데이터 전환 절차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은 전환 절차도 어쨌든 간에 이쪽에 있는 걸 추출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있는 걸 추출해서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그런 것처럼 실제 개발 프로젝트와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이런 큰 틀에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환 프로세스를 한번 볼 건데 길게 써있지만 자세하게 써있지만 가볍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일단 데이터 전환 프로세스, 계획, 요건 정의, 요거 먼저 합니다. 여기서 일단 현행 정보 시스템, 현재 정보 시스템을 as i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 시스템을 to be라고 표현해요. 일단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as is에서 to be로 넘어가는, 전환하는 계획과 요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건은 필요한 조건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데이터 전환 설계 단계입니다. 데이터 전환 요건과 업무 흐름을 기준으로 전환을 위해서 데이터를 매핑하거나 또는 어떻게 검증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규칙 설계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세요. 이번에는 데이터 전환 개발 단계. 이 전환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설계서를 기반으로 전환 프로그램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환경 구축하고 프로그램 개발한 다음에 이걸 또 검증을 해야겠죠. 전환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요. 전환이 실제로 다 됐을 때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환이 됐는지도 검증해야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에 전환 테스트 및 검증. 전환 테스트를 진행하고 진행 결과를 검증한다. 실제로 옮기기 전에 전환을 해보는 겁니다. 뭐 실제 데이터도 좋고요. 테스트용 데이터도 좋고 데이터를 전환을 실제로 해보고 실제로 결과가 잘 나왔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가 완전하게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전환을 하는 거죠. 원천 시스템의 데이터를 실제로 투비, 목표 시스템에 적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절차가 되겠고요. 데이터 전환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SQL 스크립트, 프로그램 경유 이렇게 있습니다. SQL 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SQL 스크립트 자체를 이용해서 DB에서 DB로 직접 옮기는 방식이고요. SQL 스크립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찬가지 직접 변환하는 방법이고요. 프로그램을 경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중간 파일의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다시 옮기는, 직접 옮기는 게 아니라 한번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기는 형태, 그래서 경유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방금도 검증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정합성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정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결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참조 무결성 먼저 체크를 해주고요. 다음에 산술적 물리적 정당성 체크를 합니다. 포인트는 산술적 정당성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써있죠. 목표 시스템 모델을 준수하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인데 왜 산술적이냐면 합계가 일치하는지, 데이터들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건수가 일치하는지 또는 어떤 특정 범위값이 일치하는지 이런 식으로
산술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요걸 그래서 산술적 정당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리적 정당성은 필수 권장사항 쪽은 아니에요.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표준, 보안 이런 것들, 업무적인 적합성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요게 필수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해주면 품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물리적 정당성 중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는 자, 요거 데이터 정제라고 표현하는 건데 일단 일치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데이터와 어떤 예를 들어 전환한 시스템 또는 업무 규칙 이런 것들을 보고 이 규칙대로 얘네들이 실제로 정제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서 내용이 많지만 실제로 이제 체크한 부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번에 물리객체. 물리객체는 적재한 이후에 테이블별로 인덱스 개수나 내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결국 필수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하면 품질이 올라간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결과 보고서는 뭐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게 마지막이죠. 데이터 관리 책임과 역할입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사용되는 용어들, 역할들 그런 것들을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시면 돼요. CIO나 EDA는 개괄적인 관점으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느낌이에요. 개괄적이라는 거는 관리를 총괄한다, 정책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고요. DA는 개념적인 관점으로 얘는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에 모델러는 논리적인 관점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는 친구예요. DBA는 물리적인 관점으로 데이터와의 형상관리, 보안 설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친구다라는 거고 유저는 사용자죠. 운용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르죠? 개괄, 개념, 논리, 물리, 운용 이렇게 나뉩니다. 이 정도 구분해 줄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